can rock it, you can suck it, you can even put on your brand new jacket. Because I'm the man who can put you in the musical bracket. 안녕하세요, 다니엘 웅입니다. 오늘 소개는 2020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소개할 건데요. 2020 스타벅스 프리퀀시 이벤트는 스타벅스에서 음료 17잔을 마시면 다이어리를 주는 매년 있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는 그린, 라이트 블루, 퍼플, 핑크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출시되었고요. 그린, 라이트 블루, 퍼플 이 3가지 색상은 플래너를 증정받거나 구매하시는 고객에게는 로고 모양의 펜 홀더가 증정된다고 합니다. 핑크 플래너를 증정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와펜 스티커가 제공이 됩니다. 작년에는 기본 제공이었던 스타벅스 펜은 올해는 라미라는 브랜드와 협업해 새로 보이는 증정품입니다. 이번 펜은 라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파리 볼펜과 스타벅스 시그니처 컬러인 그린색을 적용해 개발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볼펜 세트에는 펜과 함께 펜 클립에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2종과 필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틴 케이스, 브로셔 등이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타벅스 레드컵 볼펜과 스타벅스 화이트컵 볼펜 이렇게 세트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자마자 스타벅스로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프리퀀시 이벤트는 첫 주에 17잔 음료를 다 마시면은 더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잔을 먹음으로써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두 권을 겟할 수 있죠. 마치 저처럼 말이죠. 저는 핑크와 녹색을 수령했는데요. 핑크와 퍼플을 두 가지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스타벅스 시그니처 컬러인 녹색을 선택했습니다. 핑크 다이어리는 니트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약간 옷감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와펜이 붙여져 있는 이런 기존과는 다른 디자인을 선택하였고요. 속지 또한 19년까지의 볼 수 없었던 방식이 채택되어 약간 속지는 약간 좀 당황스러운 속지였어요. 녹색 다이어리는 어떻게 보면 녹색인 듯 아닌 듯 애매한 색깔이긴 한데요. 기존에 계속 출시되어 왔던 데일리 다이어리고요. 표지만 변경된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그냥 계속 이어져 오는 다이어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리의 묘미는 역시 쿠폰인데요. 이것도 작년과 동일하게 3장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 첫 번째는 플래너와 펜 세트 중에 고객이 원하는 증정품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증정으로 조기 소진이 된다면 무료 음료 쿠폰 톨 사이즈 2장으로 대체 증정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톨 음료 2잔으로 대체된다고 하네요. 이건 빨리 모아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퀀시 바코드가 영구적이지 않고 시간 제한이 있는 그 창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 프리퀀시 바코드 다 주면서 이렇게 먹을 때 이거 찍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젠 이것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프리퀀시를 모으는 방법은 스타벅스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요. 결제할 때마다 결제는 다른 카드도 해도 상관이 없지만 프리퀀시 바코드는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일반 음료 14잔과 이벤트 음료 3잔을 마시면 완성입니다. 무슨 색 다이어리를 할지 말씀해 주시면 거기 바리스타나 직원분들이 변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 매장에 전화해서 재고 물량을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으니 원하는 색상이 있으시면 빠르게 수령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가장 저렴하게 받는 법을 알려드리면 스벅 자주 가는 친구들 거 뺏으세요 그냥. 전 그렇게 많이 뺏겼거든요. 농담이고요. 아메리카노 숏 사이즈 14잔과 이벤트 음료 숏 사이즈 3잔 이렇게 먹은 게 가장 저렴합니다. 전 톨 사이즈 17잔 73,000원으로 나오는 흑우구요. 다음 주에는 진정한 후구 에디션 스페이스 그레이 매직 마우스와 매직 키보드를 리뷰할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몸살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안 좋은 점은 좀 양해 바랍니다. 저도 아프거든요. 더 많은 반려동물 용품과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